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기타 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는 한진칼을 상대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였던 강성부 대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최근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스 주가 행보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도 호재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주가 급등하는 게 기타 법인의 매수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네. 어제까지 7거래일 동안 기타 법인에서 600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 펀드가 사실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금융권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SPC, 그러니까 뭐 법인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기타 법인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이 기간 주가도 오스 임플란트 주가가 굉장히 한 4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뭐 횡령 규모, 그 횡령 2천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밝히기 전까지 직전 주가 수준까지 거의 오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사들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측을 네. 하는 걸까요? 사실 네. 행동주의 펀드가 사실 강성부 펀드 이전에는 잘 없었어요. 이게 네. 행동주의 하기가 어렵고 워낙 그 소액 주주분들이 결국에는 뭐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가 하기 어려웠고 막대한 자금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은 네. 그게 사실 부담이거든요. 펀드 그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에 한번 성공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성부 펀드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자금 규모로 이제 매입에 나서는 것은 KCGI 강성부 펀드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강성부 대표가 한 언론의 질문에 확인해질 수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아니라고 하죠. 네. 아니라고 하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냥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그 한진칼 지분을 이제 강성부 펀드가 매입을 할 때랑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그런 경영진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지금 땅콩 회항 등 좀 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있어서 좀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작년에 이제 2천억 원 규모의 횡령이 직원 횡령이 좀 불거지면서 넉 달 동안 이제 그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거의 상폐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취약한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비난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액 주주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모 펀드의 KCGI가 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정말 멀쩡한 회사로 만들겠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뭐 5% 이상의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네. 배당 높이겠다. 뭐 하겠다. 우리 이렇게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성부 펀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배당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도 지분을 우리 더 매입을 해서 이 강성부 펀드에게 밀리지 않아야겠다. 또 지분 매입을 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대주주와 손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또 경영권 분쟁의 행보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건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규혁 회장 지분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네.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인데 이때 한진칼 그 오너가 지분도 2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금방 2대 주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2대 주주가 미국계 운용사인데 7.18%밖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강성부 펀드가 이 7.18%보다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황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진칼 때 아무래도 주가의 급등락을 봤던 개인 투자했던 만큼 지금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해도 되냐 어떻게 네. 앞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지배구조로 해서 싸움, 지분 싸움이 나게 되면은 그들이 많이 사니까 네.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주가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좀 네, 이런 맞습니다. 거 기대하고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100%는 네. 없으니까 사실 한진칼 때도 올랐다가도 한쪽으로 또 힘의 무게추가 올라가
쏠리게 된다. 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현 경영진에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가 내려가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KCGI가 나중에 정말 지분을 유의미하게 확보를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전향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면은 정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그래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은 뭐 추측성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고 확실시 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에 주목이 될 만한 이슈 이야기하는 이슈 파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